중요한 게 뭐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신발꾼이라는 걸 우리가 존재를 해놨지만 뭐예요? 이 신발꾼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때는 신발꾼을 하던데 이렇게 게으른 거잖아요. 이게 뭔가 출발해요 우리가 이거. 그래서 아마 그런 내용으로 조금 되고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부르기에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50대, 60대들이 부르는 거. 자, 내가 먼저 읽을 테니까 따라 읽어보세요. 해가 없는 하늘이 있을까? 해가 없는 하늘이 있을까? 제가 제일 때 읽을 때는 어디에다 힘을 주고 읽으라고 했어요? 배. 배? 그러면 지금 자기 배에 힘이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 확인을 하고 이걸 따라 해야 돼. 해가 없는 하늘이 있을까? 이거 지금 자기 배에다 한 손으로 딱 자기 배를 만져. 응? 내가 우리 형님들은 만질 수 있지만 누나들은 못 만지잖아. 근데 우리 노디게이션에서는 늘 우리 회원들이 얘기 내 손을 갖다 넣을 때 배에다가 무릎을 때 얹혀줘. 응? 내가 그 배를 못 만드나 봐. 예? 내 몸은, 응? 그냥 모든 게 여러분의 배예요. 예? 네. 하면은, 한국 원장님, 나는 언제나 이렇게 힘들어간대요. 내 평소에 이걸로 알았어. 힘이 안 들어가겠어. 자. 자, 다시. 자, 배에다 힘 꽉 주고. 배가 없는 하늘이 있을까? 배가 없는 하늘이 있을까? 다리 없는 하늘이 있을까? 다리 없는 하늘이 있을까? 누구나 똑같은. 세상이니까, 세상이니까 한숨 분명은 이제 그만 씨앗뿌려 하루 만에 꽃이 피더냐 꽃망울 하나에 두 꽃이 피더냐 가는 길 험해도 나는 또 걸어간다 어느 날 웃었다 또 다시 운다 해도 인생길에 신방을 불려주자 한다도 다시 묻고 일어나. 다시 묻고 일어나. 떠나야지. 떠나야지. 자, 2절. 자, 바람 없는 들판이 있을까? 바람 없는 들판이 있을까? 파도 없는 바다 있을까? 파도 없는 바다 있을까? 누구나 똑같은 세상이니까. 누구나 똑같은 세상이니까. 한숨 분명은 이제 그만. 한숨 분명은 이제 그만. 씨앗 뿌려 하루 만에 꽃이 피더냐? 씨앗 뿌려 하루 만에 꽃이 피더냐? 꽃망울 하나에 두 꽃이 피더냐? 가는 길 험해도 나는 또 걸어간다. 가는 길 험해도 나는 또 걸어간다. 어느 날 웃었다 또 다시 운다 해도. 어느 날 웃었다 또 다시 운다 해도. 22페이지 인생길에 신발끈 불려 주저앉아도. 인생길에 신발끈 불려 주저앉아도. 다시 묶고 일어나 떠나야지. 다시 묶고 일어나 떠나야지. 다시 한번 반복 인생길에 신발끈 불려 주저앉아도. 인생길에 신발끈 불려 주저앉아도. 다시 묶고 일어나. 떠나야지.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자, 장민호 정도의 친구는 우리나라의 타이가수입니다. 아주 밑바닥을 제대로 밟고 올라온 그런 가수입니다. 44살이라는 나이로 비록 장가도 못 가고 이게 44살까지 그 키 크고 잘생긴 놈이 장가를 못 갔다고 생각해봐. 한번 생각을 해봐라. 얼마나 가수 생활이 힘들었겠어. 이게 쉽게 말해서 옛날에 조학교가 그런 얘기 있잖아. 밤무대에 한 달 내내 음악을 하는데 300만원 주는 거야. 90년대 당시에 그리고만. 근데 남자라는 이유로 딱 뜨는 순간 1위 출연료가 300만원이야 근데 조학교 선생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냐. 보통은 6개월이에요. 업소는 6개월 동안 이게 뭐 계약을 하는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어요. 위약금 주더라도. 근데 이분은 6개월 동안 똑같은 금액을 유지시킵니다. 그러니까 대단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나 같은데 예를 들어서 300만원, 500만원 올라가는데 내가 방금 밤에 밤만 노래할 이유가 없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참 조항조 선생님은 얼굴하고 똑같아요. 삶이. 근데 태진하는 반대예요. 성대가 그런 게 안타까워. 우리 사람들이 모르는 여러분들은 모르는 비상이 있습니다. 자, 자 그러면 봐봐 오늘은 짧게만 한번 그 앞에만 한번 하고 월요일 하면 오늘 이번 주는 말이에요. 이번 달은 31일까지입니다. 알았죠? 그냥 꽉 채운 거예요. 자, 보면
해가 없는 하늘 있을까? 시작. 해가 없는 하늘 있을까? 다시 한번 시작. 해가 없는 하늘 있을까? 자, 봐봐. 이 까가 나올 때는 그냥 까가 아니야. 까, 아. 알았어요? 반드시 이걸 머릿속에 담아야 돼. 알았죠? 까가 나올 때는 까가 바로 까가 아니야. 해가 없는 하늘이 있을까? 오케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게 노래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알았죠? 다시 한번 시작. 해가 없는 하늘이 있을까? 까가 아니라 까. 해봐. 까. 다시 한번 시작. 까. 그렇지. 달이 없는 하늘이 있을까? 시작. 앞에가 해가 없는 하늘 있을까? 따다다공딱 달이 없는 하늘 있을까? 여기 내가 있죠? 많이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이렇게 노래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가사는 엇비슷한데 음 변화. 그럼 크게 변화가 되는 거 아니고 음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헷갈려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없다면 그리고 틀리면 안 돼. 아셨죠? 다시 한번 해볼까? 시작. 해가 없는 하늘 있을까? 따다다 봉따. 달이 없는 하늘 있을까? 따다다 봉따. 누구나 똑같은 누구나 똑같은. 아, 악보를 보면 좀 뛰어갈 만한데 그거 아니에요. 누구나 똑같은 시작. 누구나 똑같은 세상이니까. 시작. 세상이니까. 한숨뿐이면 이제 그만. 시작. 한숨뿐이면 이제 그만. 자, 그러면 앞에서 끝까지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해가 없는 하늘 있을까? 돌아가 본다. 달이 없는 하늘 있을까? 따다다 봉따. 누구나 똑같은 세상이니까 한숨뿐이면 이제 그만. 따다다 봉따. 지략부려 하루만의 꽃이 피더냐. 오늘 이 야가 노래를 할 때 하겠지만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노래를 하는 기승전결인데 아까 여기 이제 그만까지가 기승이야. 이게 전이야. 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내가 늘 그런 표현을 말해. 고학선을 떠났을 때 기가 대원석까지 그 다음에 승이 수원석까지 그 다음에 전이 어디냐? 정상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내려가서 저쪽 군산자 쪽으로 내려가는 것이 결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래를 하면서 삶이라는 게 삶. 이렇게 순서대로 올라가서 이렇게 돼요. 우리가 편지도 똑같잖아요. 그죠? 앞에는 인사드리고 두 번째는 그만 어떻게 계시냐. 어? 세 번째는 내가 왜 편지를 쓰는지 그리고 제일 나중에는 뭐예요? 늘 건강하시라. 이게 이제 기승전결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즘의 노래는 거꾸로 들은 것 같아요. 일단 결이 먼저 나오고 이게 거기서 사랑은 아무나 하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결부터 나오고 이제 그런 경우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다 기승전결을 정확하게 봤습니다. 보면 아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게 여기 보면 지약 부려 하루만에 꽃이 피더냐. 어? 저런 것도 홍배 양을 늘려서 또 소리의 파워를 좀 더 늘려서 오케이? 여기까지 시작. 지약 부려 하루만에 꽃이 피더냐.
여기서 숨을 보내시고 바로 꽃이 피더냐 바로 숨을 하시고 꽃망울 하나에 죽꽃이 피더냐 바로 호흡을 한다는 것이 물에서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셨죠? 네. 여기에서 멋지야 부여 하루만에 꽃이 피더냐 하고 나를 봐봐. 여기서 입을 꼭 감읍니다. 노래하는 사람은 입을 다물어야 한다라고 해요. 한다는 게. 입을 열고 있어야지.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말이야. 어?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봐봐 어떻게 하느냐. 지약 부려 하루 만에 꽃이 피더냐. 꽃만 들고 사귀었어. 아니야. 들고 사귀었어. 자 그러면 숨을 어디 뭘로 불하셔? 호흡을 하시라. 왜 이 입은 노력을 나 뭘 하시러 이 포도 대체 뭐하는 것이야 대체? 응?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 선생님 너나 콧구멍을 열려고 코가 돼지고 되는 말이니까 대포랑 같은 돼지고 되는 게 없어. 오케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자 이게 이런 분들의 아주 노래에서는 호흡하고 발송하는 그 과정 어느 순간에 호흡하고 어느 순간 발생하느냐 그게 노래에서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앞에 기생에서는 이게 노래라고 하는 건 서서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냐 말을 할 때도 아니 결론을 내도 이게 내가 더 내 얘기할 때 더 힘을 있게 더 파워 있게 뭔가 상대방을 설득을 하고 더 힘 있게 해야 될 거 아니냐 눈빛도 살아있어요. 그죠? 그럴 때 소리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단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 자, 그러면 해볼까요? 자, 봐봐. 내가 콧구멍을 쳐다보고. 콧구멍을 쳐다보고, 코가 있고 아닐까? 지약 뿌려 하루 만에 꽃이 피더냐? 여기서 콧구멍으로 숨을 몰아쉬고, 콧망울 하에 뚝꽃이 피더냐? 너도 오케이? 자, 그러면 오케이 시작. 지약 부려 하루만에 꽃이 피더냐 꽃망울 하나에 두 꽃이 피더냐 근데 하늘이 험해도 나는 또 걸어간다 둘 셋 넷 어느 날 웃었다 또 다시 운다 해도 신발 높을 주러 앉아도 다시 꿈꿔